저 뭐 영화 찍으면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찍었던 네. 영화 같고요. 사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좀 뭐랄까 좀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맡아서 예. 아, 진지한 얘기입니다. 그래서 네.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 굉장히 네, 재밌었고요. 재밌었고 제 부모님 역할이라는 게 처음에는 뭐 모든 캐릭터와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든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뭐 이게 뭐 칼잡이든 뭐 암살자든 뭐 어떤 캐릭터든 사실 뭐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 연기하기 때문에 뭐 제 상상에서 비롯된 그런 캐릭터들인데 이번 역할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된다는 상상으로 그냥 연기를 했었는데 그냥 현실에 좀 현실적인 캐릭터라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막상 연기를 하다 보니까 네, 아,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. 제가 뭐 아들로서 33년을 살아왔지만 뭐 부모로서는 아직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감정이란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영화 찍으면서 정말 뭐 가족이란 뭔가 그리고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좀 정말 청춘이란 뭔가 이제 10대 20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네. 저는 뭐 아빠가 된다면 네. 대수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.